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벌써 8월 말로 접어들었습니다. 8월 달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9월, 또 9월 달에는 명절이 끼어 있죠. 무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걸어드린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러한 압축 폴더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창이 뜨시면 여기에 풀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오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프로쇼 모션 그래픽 파라렉스 포토 앨범입니다. 그 전번 저번 강좌의 그 파일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마스크만 틀려요. 예, 모션 마스크만 틀립니다. 그래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올려놨더니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임포트가 됩니다. 예, 커미트가 지금 여기에 용량이 좀 커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진을 좀 많이 넣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해서 이미지만 교체하시고요. 좀 나는 좀 작게 하고 싶다. 3분대입니다. 그래서 3분대니까 얘를 마지막에 한 5개 정도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필요 없다 하시면 이렇게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2분 35초, 예, 2분 35초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제가 그 무료로 저작권 없는 사이트를 저기에서 좀 알아봤는데 있기는 있는데 처음에 올릴 때는 저작권이 안 생겼다가 한 3일 지나면은 저작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스튜디오 라이브러리를 아시죠? 음악 다운로드 받는데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유튜브에는 그걸 올리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 카카오톡이나 다른 내 카페를 개설해서 영상을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다만 하실 것 같으면 뭐 아무 다른 그 유튜브에서 저작권 걸리더라도 다음 카페에서는 걸리지 않는 그런 음악 파일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그러면 또 렌더링을 두 번을 해야 되겠죠? 같은 영상에 음악을 바꿔서 또 렌더링 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유튜브 그냥 라이브러리 스튜디오 있죠? 예,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악은 별로 좋진 않아요. 잘 찾아보면 가끔 하나씩 좋은 건 있어요. 예,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동영상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영상을 넣게 되면 용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모델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요 모델 이미지 넣으셔도 됩니다. 한번 넣어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끌어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전번 거는 그냥 풍경으로 하라고 했죠. 이미지를 넣으면 깨져서 별로였는데 이거는 이미지 넣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뭐 나는 꽃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몇개 올려놨어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배경 이미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꽃 이미지 해서 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얘는 아닙니다. 죄송, 잘못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요거, 요 이미지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미 넣으시면은 아마 여기 하나, 영상 하나는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지를 순서적으로 넣을게요. 요 인물 이미지 넣으셔도 되고요. 동영상 넣으셔도 됩니다. 동영상 넣으시면 동영상이 5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이 커지겠죠? 이렇게 해서 꽃 이미지 한번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파티클을 연하게 해서 하나 넣습니다. 네. 전번에 그 마스크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해놨어요. 반투명으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해놔서 아마도 영상이 만들어 놓으면 좀 자연스러울 거예요. 자, 저는 순서로 넣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했는데, 자, 저 음악을 좀 뺄게요. 여기를 했는데 좀 이미지가 좀더 밝았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수정을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5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을 주면 됩니다. 30. 볼게요. 자, 30을 이렇게 주시고 얘를 복사를 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복사 누르신 다음에 2번 누르시면 바로 여기 뜨죠. 네, 요 부분이 뜹니다. 그러면 컨트롤 V키 이렇게 해서 수치만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네, 수치만 이렇게 교체해 주시면 이미지가 좀 밝아집니다. 훨씬 밝아졌죠, 아까보다는. 네, 영상이 약간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좀, 요 마스크는 아시죠? 그 옛날에 입체 영상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마스크입니다. 네, 그걸로 한번 응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뻐서 또 강좌를 올립니다. 사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파티클도 너무 좀 진하다. 더 연하게 나오고 싶다. 지금 현재 8이거든요. 그러면 5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5로. 자, 5로 고쳐주시면은 파티클 소스가 더 연해지겠죠? 여기는 투명도입니다. 투명도. 됐습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서 또 다른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고요. 네, 이미지 사이즈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얘가 자동적으로 여기 맞춰줘요. 가로, 세로. 예를 들어서 약간 세로로 길다 그러면은 보시면 세로로 약간 삐져나왔죠. 여기는 네, 세로가 길어서 그럽니다. 가로는 자동으로 다 맞아요. 또 가로로 맞는데 세로가 좀 작다 하면 얘가 자동으로 늘어나서 요 틀에 메인 패널창 틀에 딱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순서적으로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촬영했던 카메라로 촬영했던 이미지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서 6번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미지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간단하니까 어차피 같은 방법입니다. 전번에도 이 강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미지 하나씩 들어가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여기 수치가 혹시라도 빠져먹는 데 있나? 근데 빠져먹는 데 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도 확인만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때 요거 하나만 넣고 여기만 확인해 주시면 거의 다 전체는 다 됐을 거예요. 예. 설정이 안 됐으면 전체적으로 다안 됐을 거고,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다돼 있을 거예요.
지금 오전 5시 반이네요. 넥스트 버튼 눌러서 15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끌어다가 아무 곳이나 놔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는 아무 곳이나 이미지를 끌어다가 놔주시면 돼요. 자, 넥스트 버튼 누르시고 자, 왼쪽 마우스 이미지 끌어다가 여기다 놔주시면 됩니다. 자, 넥스트 버튼 눌러서 21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네, 아무 곳이나 편한 곳에 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굳이 어디다 놔라, 어떻게 설정하라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또 다른 이미지 끌어다가 놔주시고 혹시라도 만드시다가 뭐꽃 이미지가 좀 부족한다든지 하시면 동영상을 중간중간에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쭉 보시고 혹시라도 안 들어간 이미지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꽃 이미지가 몇개 있어요. 여기서도 골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전 강좌에서 사용했던 꽃 이미지입니다. 자, 다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한두 장 정도 부족한 것 같네요. 네, 두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나 그러므로 해서 넣으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이뻐요. 영상 만들어서 보시면은 이쁘고요. 천천히 강좌 보시고 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이제 요 강좌는 왜 제가 이렇게 말없이 빨리빨리 했냐면 그 전에 강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방법이. 마스크만 틀 뿐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솔리드로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요, 영상이. 그래서 제가 포토샵으로 반투명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 이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넣으실 때는 요 밑에 사운드 트랙이나 아니면 요 위에 아이콘 중에서 우측에서 세 번째 뮤직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옵션, 뮤직 옵션 창 띄워주시고요. 요 플러스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ADD. 가지고 계신 음악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8월 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와 강좌로 여러분들께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완성된 영상 보시면서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좌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